다음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예년보다 긴 올 추석 연휴에는 사상 최대인 3,500만 명이 고향을 찾아 대이동할 전망입니다. 오가는 길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교통 상황 잘 체크하셔서 귀성, 귀경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자입니다. 올 추석 연휴는 예년보다 이틀이 길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5일간 사상 최대인 3,500만 명이 귀성, 귀경길에 오릅니다. 추석 당일에는 최대 730만 명이 집중돼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이번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18일 오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와 다음 날 오후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승용차로 이동하겠다는 사람이 84%에 달해 올해도 고속도로에서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 부산 가는 9시간 40분, 서울 광주 9시간, 서울 대전은 6시간 40분이 예상됩니다. 귀경길은 부산 서울 7시간 10분, 광주와 서울은 5시간 2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 귀성, 귀경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정부는 고속버스와 기차, 항공기 등 교통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석 연휴 교통소요에 대응하여 평시보다 1일 평균 철도는 324량, 고속버스는 1749회, 항공기는 14편, 여객선은 174회를 증강하도록 하며 한편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연안 여객선 이용객도 4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여객선 운항 횟수를 평소보다 20% 늘리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효진입니다.